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직설입니다. 오늘은 총회 본부 직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최강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총회 본부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네.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네, 네. 먼저 얘기하고 싶은 첫째 문제는 사무총장 직무 대행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사무총장 제도가 107회 총회에서 예. 폐지 결의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직제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현재 사무총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임기까지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제 퇴출을 시켰거든요. 예. 강제 퇴출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임원회가 파회되자마자 직무대행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건 네.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네요. 그렇죠. 제도가 없는데. 없는데 직무대행이 왜 만들어지냐고요. 제도가 없는데 직무대행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 자, 그러면, 자, 직무대행을 만든다는 말은 예. 그 직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직무가 필요로 한데 왜 또 폐지를 했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 위생시키고. 네. 예, 새로운 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렇죠.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예. 또 우리 정말 우리가 너무 추구하고 싶은 원칙적인 개념도 없이 예. 무자비하게 정치적인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정치 말씀 나왔으니까.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는 자체는 예. 이게 뭐 총대들이 투표해가지고 정당하게 연의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우리 앞서 영상 만들 때 졸속 행정이었다. 예. 이게 지적을 한 바 그렇죠. 있는데 긴급동의안에 의해서 사무총장 조사 처리하는 이 과정 보면요. 예. 동영상 보니까 정말 과감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농단이다. 뭐 업무 보고를 잘못했다. 뭐 이게 뭐 다양한 긴급 동의안 내용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읽었잖아요. 예.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 문제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긴급 동의안에 서명했는데 반복해서 몇 사람이나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중복된 사람들이 꽤 많아서 예. 그 동의안 발제자들 10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과가 다 조사하고 이제 퇴임이 됐어요. 예. 정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예. 불법들, 속임수, 예. 그 불법 사인 이런 것들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원회, 청원회 아니면 내년에 긴급 두 가지가 다 되겠죠. 건의하든지. 네, 건의하든지 임원회, 청원회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게요. 예. 저도 긴급동의안 많이 지원했죠. 서명도 지원하고 목사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동일인의 서명 또 뭐 가짜니 신경을 써가지고 점검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들어보니까 동일인이 사인하고 가짜가 있었다 하는 건 심각한 거죠. 뭐 어떤 사람 세 명이 세 번을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자, 총회가 예. 반드시 조사해서 예. 그 가짜 긴급동의안을 그 발의한 예. 대표 발의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직원들의 정년과 예. 국장의 정년은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정년이 됐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예. 물러나질 않고 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문제죠. 예. 그럼 폐지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존속함으로 인해 더 혼돈이 오는 거죠. 이제 그 검증을 사실은 네. 직원 업무 규정을 임원회한테만 맡겨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원 중심으로. 예, 예.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총회에서 허락 받은 적도 없잖아요. 없죠. 예. 전에요. 이 업무 규정을 고쳐가지고 특정인 3명한테 서명을 받아서 고치도록 정말 총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임원들이 맡았고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임원들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럼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법인국장 같은 경우 예.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데 예. 퇴임하죠. 계약직으로 1년을 연장을 한 거죠.
올해까지 근무를 했어요. 예. 근무를 하고 지금 이제 공석이 되려고 하니까 지난 11월 4일 날 임원에 의해서 법인 국장 대행을 예. 또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총회장에게 맡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요, 그게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직원들이 예. 임원들하고 결탁하고 정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반드시 빼야 되겠고 없어야죠. 그다음에 해야죠. 작년에 그래서 1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요. 언론에 보도되고 총회장도 그것 때문에 막 지탄을 받고 예, 국장하고 총회장하고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 또 동일하게 예. 이제 예, 국장을 임명한다는데 문제는 예. 우리 총회가 계속해서 총회의 업무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직원이 와서는 예. 이게 업무를 감당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보세요. 예. 우리가 총무가 예. 쭉 지켜와 볼 때에 총회를 장악을 했다. 황규철 목사한테 장악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총무들은 직원들에게 놀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총장 제도가 돼서 이현철 목사가 본부 장악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모든 사람들 평가는 동일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싫어서 정치적으로 지금 내쫓고 예. 지금 그 외부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절대 장악이 안 됩니다. 내부도 장악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본부 직원들이 있는데 그 본부 직원들이 승진이 많이 정체 현상이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네. 정체된 사람들이 아,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낙하산이 내려와. 얼마나 그 전의가 상실되겠습니까?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도 보니까 지금 국장이 정년 퇴임하게 되면 예. 차기 차장들, 부장들이 승진을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우리 목사들은 승진 이걸 경험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니까. 그렇죠. 예, 뭐 노회장 총회면 이것도 있지만 근데 직원들은 정년이 돼버린 사람을 1년 다면 정치적으로 결탁이 갖고 할 가능성도 있고 총회 직원들이 상의가 조화되고 네.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럼요. 우리는 언제 승진하냐 네. 그러니까 직원 전체 분위기가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이번에 또 이번에 지금 또 국장 한 분이 정년이 다 됐는데 법인 국장은 이미 끝나고 지금 대행을 뽑는다 그러고 총회장이 법인 국장 대행이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냥 돈 날라가는 거예요. 자, 솔직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은철 목사가 그래도 총회 정치를 좀 하고 네. 그 정치가 과도해서 지금 몰려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총회 본부 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 돼가지고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고 그냥 조사 처리까지 당했잖아요. 예, 예. 근데 총회 본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낙하산처럼 왔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인국도 정년이 넘어 계약직 하다가 이제 또 낙하산을 또 영입한다고 네. 11월 4일 날 임원회에서 결의를 했고 총회장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 딴 국장도 네. 딴 부서의 국장도 정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정년이 되면 퇴임을 해야 되는데 네. 퇴임을 하지 않고 1년 더 계약직으로 또 한다. 이 말이 벌써 돌아와요. 계속해서 정치가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이제 부장되고 차장되고 국장 되기 직전까지 눈치 보고 총회장 손잡고 임원 손잡고 해가지고 다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도 문제가... 정치판 예. 총회장도 임원도 정치판 예. 이래가지고 1년 임기 지나면 다 그만이고 새로 바뀌는데 총회 남아있는 본부 직원하고 총회장 총회 임원들이 정치판 노름하다가 내려가면 우리 총회 12,000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정치보다 더 못한 정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법대로 예. 규칙대로 그리고 아까 계약직 1년 할 수 있다 이거 폐지하고 예. 정말 법대로 총회 본부를 살려내세요. 총회장과 예. 총회 임원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무대행 제도도 필요 없고 예. 또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는 끌어가지 못하는 독특한 총회본부이기 때문에 예. 내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사기를 꺾지 마시고 그렇죠. 예. 자, 총회본부 직원들 보니까 정년돼가지고 이제 퇴직할 국장 자리에 누가 그 승진될까 처음에 관심사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은 임시로 국장 퇴임 맞는다.
또 한 사람은 낙하산으로 국장대행 온다. 이러니 본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솔직히요. 본부 직원도 다 대졸자입니다. 그렇죠. 고급 인력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국장 승진하고 또 차장 승진하고 과장 승진한 이런 재미로 총회를 봉사하는데 전부 다 회의 수발하고 업무 수발하고 의자 날르고 책 날르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무 바꿔야 됩니다. 총대들이 직접 회의력 주고 회의 준비하고 그리고 본부는 정책 개발하고 그리고 업무 개발해서 총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사실 총회 본부가 시스템화되고 인력을 유휴 인력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제도를 좀 많이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총회 본부 시스템을 완전히 좀 바꿔서 정치 그만하시고 정말 공정하게 총회를 살릴 수 있도록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1년 2년 하면 다 내려가요. 그럼 뭐합니까? 내려가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목회 현장에 갈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건 본부고 남아있는 건 우리 총회 시스템입니다. 이 총회를 좀 살려내주세요. 그렇게 그냥 뭐 누구 임명해주고 뭐 선심 써주고 아니 작년에는 총회 사표 낸 직원 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또 업무 시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기대하고 거대하던 직원들이 또 탄식하고 그냥 분위기 깔아놓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을 따라서 업무하다 보면 총회는 발전 안 됩니다. 좀 발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회 본부 여러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